점이라는 곡이에요. 점이라는 곡은 팬송인데요. 팬송이요? 네네네. 팬들을 위한, 네, 팬들을 위한 선물 같은 느낌일까요? 네, 그렇죠. 그렇죠. 아, 정말 부럽네요. 네. 이 곡도 비하인드가 있는데, 네. 제가 한 3개월 가량 그 활동을 이제 활동이 없었어요. 네. 뭐 TV 출연이라든지 뭐 행사라든지 활동도 없고, 또 데뷔 후로 처음으로 뭐 SNS에도 거의 3개월 가량 뭘가를 업로드를 하지를 못했어요. 아까 은둔 생활했던, 네, 3개월 그때인가요? 네. 네. 그러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는 사실 뭐 스케줄이 없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목격담이라는 게 뜨잖아요. 어디서, 네, 뭐 뭐야 봤다. 봤대. 밥 먹더라 어디. 네. 어디 뭐 걸어가더라 이런 게 뜨는데, 그때 정말 3개월 동안 그런 거조차 뜨지가 않았어요. 왜냐면 제가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. 얼마나 팬분들이 궁금했을까요? 그래서 그 SNS 메시지로 살아는 있는 거냐. 정말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는 살아있으면 점이라도 찍어달라. 애가 타죠. 네. 그런 메시지 많이 온 거예요. 살아있으면 점이라도 찍어줘. 점이라도 찍어서 올려줘. 아, 설마 그 점? 네. 그래서 제가 점이라는 말이 되게 그때 당시에 너무 슬펐어요. 그 말이. 그래서 점이라는 노래를 만들자 해서 가사를 쓴 곡이에요. 아~ 네, 편지처럼 그냥 이 다른 곡들은 사실 뭐 더 좋은 표현 없을까, 뭐 색다른 거 없을까 하면서 계속 수정을 하면서 며칠 몇 달 동안 수정해서 나온 가사인데, 이 곡 가사는 거의 10분 만에 그냥 쭉 썼던 것 같아요. 화요 씨를 기다렸던 팬분들에게 정말 감동적인 선물의 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아마 눈물이 나오시지 않을까. 뭉클한데요? 얘기를 듣기만 해도. 왜냐면 저도 제가 눈물이 많은 편은 아닌데, 네, 녹음하다가 약간 눈물이 좀 났어요. 와. 그 정도로 좀 제가 생각해도 좀 슬픈 곡이고,